그래서 LG화학은 기초석유화학사업부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드라마틱한 개선이 나올 거고 LG엔솔의 지분가치를 70% 할인한 가격보다도 시가총액 차이가 말도 안 되게 3조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작년 포함해서 5년 동안 평균 PBR 0.8배 수준까지 많이 빠졌다.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 석유화학사업부의 개선 여부에 따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 네, 장중에 지금 2시 조금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갖고 계셔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차전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줘서 채널이 컸는데 2차전지 주가가 많이 빠지고 회복될 시기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2차전지 주가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려서 무거운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물론 제가 종목 추천을 하거나 매수 매도를 하거나 어떤 특정 뭐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예 뭐 이제 다 반 포기 상태로 팔고 떠날 때 보통 그럴 때 바닥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정말 견디다 못해 손절 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2차전지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주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걸 뭐 제가 전혀 맞출 수도 없고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지만 2차전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의 포인트가 나오면 굉장히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절대로 2차전지를 제 컨텐츠에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거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플러스 제가 같이 공부해 보자고 말씀드린 기업 분석 훈련소 투자 아이디어는 끝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겁니다. 물론 그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 매수 매도, 리딩, 종목 리딩을 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고 특정 종목의 주가 시점을 고려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전략을 짜거나 어떤 뭐 매매 원칙이나 기준을 정하거나 그런 다양한 관련된 후니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지만 직접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뭔지 끊임없이 고민할 거고 그런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오프라인 또는 뭐 온라인 뭐 또는 라이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을 회사 측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주식 투자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가 측면만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래 롱텀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 일단 재밌어야 되는데 댓글 중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수익도 일부 났고 공부하는 과정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때문에 만드는 거고요. ISA 계좌 관련돼서 그 금액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드려서 내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ISA 계좌 그 상향 조정된 금액은 제가 그 상향 조정이 한 번 더 정책적으로 확정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분은 추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공지 그래도 자세하게 ISA 세부 개정안 언제쯤 확정 예정이고 세부 개정안을 통해 금액이 얼마나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관련돼서
절대 실망하거나 여기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평생 끝까지 함께하는 이 투자 여정, 친구 같은 주식에 변함없이 초심 잃지 않고 오래된 안정적이고 한결같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최종 목적지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꼭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의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콘텐츠의 질에 더 신경 쓰고 콘텐츠의 정확한 내용에 더 혼신의 힘을 다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팩트체크해서 정말 양질의 정보만을 드릴 것을 죽은 힘을 다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경제 독립 그리고 후니팸 여러분의 구독 경제 자유에만 제 혼신의 힘, 제 평생 남은 삶의 여정에 그 목표를 바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랑해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가가 2차전지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정말 많은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흥분하고 화내서 그 부분조차 조금이나마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불편드렸다면 그 점도 진심으로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도 뭐 역대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은 개선되고 있지 나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 이어서 중국의 이구한신,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는 건데요. 옛것을 오래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새것으로 바꿔주고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K석화, 친환경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2분기 실적 개선, LG화학 시노비안 지국, 중국의 골관절염 치료제, 중동산 화학제품, 네, 중동 이제 원유만 수급하는 게 아니라 원유로 직접 기초 석유학 제품까지 뽑아내서 K석화에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구조조정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반기 흑자전환 가능할까?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당장 3분기 흑자전환을 예상을 하고요. 자회사 LG엔솔 실적 둔화 때문에 목표가 하향. 하얀 석유, 네. 지금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외에 열분해유, 요거 양산 임박해서 미래 먹거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에어로제라고 열분해유 연 2만 톤, 네. 그래서 2028년까지 100조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고요. 가장 신뢰가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님이 트럼프 당선 시에도 IRA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잘못된 언론이나 여러 가지 특정 이해관계에 섞인 사람들이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업 분석 훈련소의 종목과 어떠한 특정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종목과 특정 이해관계에 저는 1도 관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석유 석화 업계 2분기에 이어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 네,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고요. 보릿고개 지나는 K양극재 투자 부담 눈덩이. 자, 여기서 투자 부담이 눈덩이라는 거는 계속 조단위로 투자해야 됐네. 그러면 조단위에 투자가 가능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뭐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재무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흑자 기대감 커지는 이유는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LG화학 북미 시장 공략 가속도. 기사의 원 부분을 원본을 꼭 읽어보세요. LG화학 연초 대비 33% 빠졌고 최고점 대비 70% 빠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리기판 최대 수혜주 SKC는 74% 올랐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유니드 44% 올랐고 금호석유 15% 올랐고요. 옛날 대림석유학 DL이 8% 올랐습니다. 자, 금호석유, DL, 유니드 다 꼭 공부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DL이 다루는 기초석유학 제품 카테고리, 금호석유가 다루는 기초화학 제품 카테고리, 유니드가 다루는 카테고리가 다 다르거든요. 이 중에 꼭 한 종목 제발 분석해주세요. 금호석유학, 유니드, DL 세 종목 중에 진짜 관심 있는 거 댓글 최소한 20개 이상 달아주시면 그거 당장 다음 주에 종목 분석 기업 분석 훈련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가 핵심 주력인 양극재 관련돼서 6월달 수출 데이터에 보시면 수출액 네 전월 대비 4.8%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전월 대비도
2개월 연속 수출액 5.8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수출량 전월 대비 2.1%, 네, 2만 톤. 그리고 수출 가격 28.3달러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데이터에도 수출 가격이 29kg당 29달러를 넘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달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13개월 동안 양극재 가격 계속 하락 후 두 달 연속 반등,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나왔고요. 2분기에 전체 누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0에서 15% 정도 하락하고 3분기에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4월달, 5월달 리튬 가격 오른 게 3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이고요. 6월 양극재 수출량 여전히 2만 톤으로 작년 평균 2만 3천 톤에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이 개선세가 지속만 된다면 2만 3천 톤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NCA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양극재 1, 2월 달에 견조했고 3, 5월 달에 하락했지만 NCA 6월 달에 올해 최대 수출량으로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NCM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NCA 대비 NCM이 부진했는데 그 와중에 LG화학의 구미공장은 NCM이 연초 이후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 양극재 수출량 보시면 네, 수출액도 6월 달에 4.8% 증가했고요. 수출량도 2.1% 증가했고요. 가격도 2.6% 증가했습니다. 청주,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있는 청주 데이터 보시면 수출액, 수출량, 수출 가격 모두 증가했고요. 대구는 6월 달에 수출액 가격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감소했고요. 포항,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 포항은 수출액 네, 6월 달에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26% 증가했고 수출량도 32% 증가했지만 가격이 다소 4.8% 빠졌습니다. NCM 수출액 마이너스 4.8%, 수출량 마이너스 8.7%, 다만 가격은 4.3% 늘었고요. NCA 수출액 32.8% 늘었고요. 수출량도 42.2% 늘었지만 가격은 6.6% 줄었습니다. 네, 양극재 수출 가격이 4월 달에 26.5에서 5월 달에 26.8, 8월, 6월 달에 27.4, 7월 10일까지 보면 지금 29kg당 29불로 7월 10일 데이터도 상승 추세 있다. NCC, 납타 크래킹 크래커 마진이 톤당 253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224불에서 약 13% 상승했고요. 월간 단위는 3월 달에 213, 4월 달에 228, 5월 달에 266에 6월 달에 271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 월간 NCC 마진이 6월 달에 271불까지 톤당 계속 개선 추세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NCC 마진이 올라가면 LG화학의 기초석유학 사업부는 당연히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2분기에 매출 12조 1000억에 영업이익 4500억대 예상하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70% 늘어나는 구조고요. 아마 마진, OP마진은 3.7% 예상하는데 석유화학 쪽에 고부가 태양광에 들어가는 POE 요거 증설 관련돼서 흑자 전환 규모가 요거 증설 비용 때문에 흑자 전환 규모가 다소 좀 줄어들어서 한 300억, 50억대 예상하고요. 첨단 소재, 양극재 판가 떨어지는 거는 대략 5에서 마이너스 20% 사이 수준이지만 판매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까 구미공장 출하량 데이터 보면 알 수 있듯이 판매량은 분기별로 20%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첨단 소재 쪽에 영업이 대략 1,500억 예상하고 OP 마진이 9%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석유화학 19조, 첨단 소재 6조 8천억 예상인데 이게 24년 데이터고요. 24년 추정이고요. 25년에는 첨단 소재가 7조 5천억에서 첨단 소재 쪽 매출이 8조까지 예상하고요. 생명과학은 대략 1조 3천억 정도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2조 4천억인데 LG엔솔이 1조 7천억, 첨단 소재가 6천억, 석유가 0.1조, 생명이 0.1조인데요. 내년에 5조 8천억, 네, 내년에 250% 증가 예상하는데 이익이 LG엔솔이 4조 8천억 예상되고요. 첨단 소재가 대략 0.8조에서 0.9조, 9천억까지 첨단 소재 영업이익이 대략
3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석유학 사업부도 1000억에서 2000억대까지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학 업황 분명히 바닥, 최악의 바닥은 지나고 있다. 2019년에서 2023년 5년 동안의 평균 PBR 최바닥인 0.8배 수준이다. 네. 2019년에서 2023년에 평균 PBR보다도 떨어지는 0.8배 수준까지 PBR 최바닥, 주가는 부담 없는 수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1분기 기준으로 LG 엔솔의 출하량이 13기가 같은데 GM 판매량은 3만 8천 대니까 4만 대 잡고 대략 9만 대 수준의 재고 물량이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에퀴녹스 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판매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시에라라든지 그 다음에 GMC 허머,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다양한 그 GM 신차들의 25년도 출시 예정이 있거든요. 같은 모델인데 휘발유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잘 팔리는 GM의 신규 모델들이 있고요. 신규 나오는 모델들이 보통 25만대에서 블레이저, 시에라, GMC 허머 이런 게 다 25만대, 뭐 50만대 이렇게 파는 차적인데, 그거 관련돼서 판매량 눈높이가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LG 엔솔 그 판매 가이던스랑 얼티엄 셀즈 3공장 양산 일정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가 하락하는 게 양극재 판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앞으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고환식 정책 때문에 기초 소재 쪽에 ABS, 가전하고 IT랑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ABS, 그 다음에 고무 쪽에 SBR이 회복되고 있고요. 생명과학 올해 1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한 희귀비만 치료제 LB54640, 요게 선급금 관련돼서 6천만 달러가 실적으로 인식될 것 같고요. 4분기에 배터리 양극재 재고 조정 끝나면 계절성 측면이 있어서 하반기가 더 양극재 소재 단에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기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초석유학 제품 중국 부양책 하반기에 더 본격화되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 하반기 석유 업황이 상당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2분기 숫자로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25년도에는 기초석유학, 생명과학, 2차전지 소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모두 실적이 개선돼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올해 대비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 관련돼서도 드디어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소비자 구매력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완성차의 아주 매력적인 신차, 저가의 4만 5천불 이하의 저가의 신차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 그 경쟁력 상승에 따라 다시금 올해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실적 성장성, 그리고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 증가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영업 마진만 보면요. 네, BNK 증권하고 상상인 증권을 참고했습니다. 석유화학이 영업 마진만 보면 올해 흑자 전환에서 1% 미만이라면 내년에는 최대 4.2%까지 영업 마진이 개선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가 3.2에서 올해 3.5%라면 내년에 4.1에서 한 4.9%까지 배터리도 내년에는 이익률이 엄청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첨단 소재가 대략 6.8에서 7.3%라면 당장 내년에는 7.1에서 첨단 소재 9.5%까지 첨단 소재 쪽에서 두 자릿수까지 최대 영업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명과학 쪽도 상당히 마진이 좋은데요. 8.9%에서 내년에는 9.7%까지도 생명과학 쪽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초석유학 쪽에 NCC, 납타 크래킹 크래커, ECC, 에탄올 크래킹 크래커, 요거가 가동률이 75%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LD가 저밀도, LDPE가 로우 디프레시 해가지고 저밀도 폴리에틸렌이고요. HDPE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로우 덴시티, 하이 덴시티. 네. 그 다음에 PVC, 이거 건자재로도 많이 쓰이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PVC랑 ABC 모두 기초석유학 제품 쪽에서는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IT, 자동차, 가전 모두 전방산업의 생산이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 POE, 네, POE가 뭐의 약자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부 차원으로. 네, POE 같은 경우가 10만 톤, 그 다음에 IPA, 네, IPA가 6만 톤, 그 다음에 이 PBAT가 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에요. 요게 5만 톤의 신규 증설 효과가
올해하고 내년에 신규 증설 효과가 숫자로 좀 반영이 될 것이다. 메탈 가격 하향 안정화 때문에 역내긴, 역마진 나는 구조가 3, 4분기에는 회복이 될 거다. 왜냐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3분기 그 판가 찍히는 게 4, 5월 달에 리튬 가격이 오른 게 판가가 찍기 때문에 3분기 좋아질 거고, 4분기는 PQ가 모두 올라가는 구조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아마 GM 합작 얼티엄 2공장하고 스텔란티스 기대감이 갖고 있고요. 출하량 관련돼서 내년에는 아마 현대차 북미 공장이랑 그 혼다 합작 신규 물량 판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구한신이 뭐냐, 이구한신, 이구한신 했는데, 이게 중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11만 3천 대, 가전 3만 6천 대에 대해서 보상 판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면 이 보상 판매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자동차, 가전, 오디오 모두 판매량이 각각 1.4에서 7%까지 늘어났고요. 이구한신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지금 6월달부터 발의되고 있고요. 3년간 이구한신 정책 덕분에 이 기초석유학 제품 다운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별로 판매 가격을 보면 석유학, 기초석유학 제품 2분기에 가장 부진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도 2.5%, 4.7%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폴리스티렌 쪽은 7.3%나 올라왔고요. LG화학이 가장 잘하는 1등이고 주력인 ABS 쪽은 9.6%나 가격이 올라왔고요. 또 LG화학이 하나솔루션이랑 또 같이 동반해서 잘하는 PVC 쪽도 2.9% 올라갔고요. 고무에 들어가는 SBR 같은 경우는 12.8%로 기초석유학 제품단에서는 SBR 쪽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금호석유학이 이걸 반영해서 벌써 기가 막히게 주가가 반영해서 금호석유학이 LG화학하고 또는 롯데케미칼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주가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상반기에 바닥 찍고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재 단에서 10월부터 OPEC 플러스에서 자발적으로 감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발적 감산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는 실질적인 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많아져서 유가 하방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네, 유한타 증권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투자비가 매달 이 첨단 소재 쪽에서 4조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면 LG화학이 전체 연간 영업이익 벌어드는 게 2조에서 3조인데 2조 빼면 약 2조 이상의 현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수 NCC 기초석유 공장하고 LG엔솔 지분 매각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게 현금 확보가 예상보다 지연돼가지고 아마 또 상반기 1조 외에 하반기에 추가 1조 차입이 불가피해 보여요. 왜냐면 LG화학이 연간 벌어드는 에비타,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이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4조씩 매년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하려면 차입이 불가피하고 차입금 규모가 작년에 9조 8천억에서 아마 1조 정도 차입을 더하면 24년 11조 5천억까지. 그래서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순차입금 비율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부채 비율, 순차입금 비율. 시가총액 LG엔솔 지분 가치가 대략 7월 15일자로 계산해 보시면 지금 이거보다 더 떨어졌죠, 그죠? 0.8184, 81.84%니까 여기서 할인율 70% 하면 대략 20조 6천억이 나와요. 근데 LG화학 시총이 25조보다 지금 더 떨어졌죠. 24조 정도. 그러니까 이거 LG엔솔 지분가치를 빼면 거기다가 LG엔솔 지분가치를 70%나 할인했어요. 50%도 아니고 70% 할인했는데 LG화학 지금 시총이 3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3조 가지고 지분가치 빼고 기초석유학사업부, 첨단소재사업부, 생명과학사업부가 3개의 가치가 3조밖에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글로벌 에틸렌 수급, 네, LS 증권 거 참고했는데 보시면 2025년하고 2026년 보시면 네, 23년하고 22년, 24년 모두 증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미친 듯이 에틸렌 공급을 너무 늘려놔서. 그런데 25년 거의 비슷해지죠? 네, 26년 다시 또 차이가 나네요. 아마 26년에는 중동에서 석유 원유로 뽑아내는 회사들이 직접 중동에서
중동 회사들이 직접 만들 것으로 보여서 또 요 격차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가장 수요 공급 밸런스가 제일 맞을 거라고 보여서 25년 굉장히 LG화학 포함해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 하나솔루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걸로 보여요. 요거 LS증권 자료 잘 만들었는데 원유를 정유를 거쳐서 자 기초유분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기초유분 NCC 납타 크래킹 크래커를 만들고요. 그게 올레핀 계열이 있고 방향적 화합물 아로마틱 계열이 있다. 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올레핀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있고 아로마틱에 벤젠, 톨루엔, 자일린이 있다. 그거를 중간 화합물로 만들어요. 어디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 하나솔루션, LG화학이. 뭘로?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가전이나 ITS로 들어가는 ABS 또는 합성 원료로 만들어요. TPA나 아크릴로 니트린이나 카프로 락탐 이런 걸로 만들고 또 뭘로 만든다? 합성 고무로 또 만들어요. 또 각종 페인트 뭐 도료로 쓰이는 수지 에폭시로 만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건자재, 신발, 의류, 타이어, 페인트 접착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LG와 스프레드가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가고 스프레드가 빠지면 주가도 빠졌는데 지금 스프레드가 올라가는데 주가만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LG화학 스프레드 지금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석유화학 매출 비중은 NCC하고 ABS. NCC보다 ABS가 훨씬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생각보다 PVC랑 이 아크릴 고무 쪽에 SAP도 생각보다 비중이 골고루, 그러니까 LG화학은 고무 쪽도 잘하고 NCC도 잘하고 특수소재 쪽에 ABS도 잘하고 그 다음에 PVC 가소재 쪽 다 잘해요. 네, 골고루 다 잘해요. 완벽해요. 석유화학 포트폴리오가. 그 다음에 국내 생산화학 제품 중국형 LS증권 하면 드디어 다시 중국 수출 비중이 바닥치고 계속 엄청나게 빠졌죠. 바닥치고 올라오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LG엔솔 북미 생산법인 25년도에 그죠? 미시간 GM 합작 50기가와트, 25년도에 스텔란티스 합작 45, 그죠? 혼다 합작 40, 그죠? 애리조나 단독 공장 43. 지금 25년도에만 예상되는 게 대략 얼마죠? 150에 거의 200기가와트시에요, 그죠? 출하량 예상되는 게. 근데 GM만 있는 게 아니고 GM, 혼다 단독 공장 ESS 에너지 쪽, 그다음에 어디 스텔란티스, 그다음 ABS 수급, 네 바닥권에서 수요 순증이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 폴리에틸렌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는 추세였고요. PVC도 바닥권에서 박살났다가 지금 올라오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ABS도 바닥권에서 지금 1월달 저점 찍고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 캐파 보시면 네 NCC 쪽에 이렇게 캐파 있죠. 그죠? PVC 가소재 쪽에 이렇게 있고요. 가소재 이렇게 있고요. ABS, 네, ABS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크릴 있고, 심지어 합성 고무, SBBR 쪽도, 네,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태양광 소재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CNT 도전제, 네, 이렇게 캐파 있고, 고무 쪽에 SAP랑 MBL 이렇게 있고요. 네, 스프레드는 3분기까지 개선되다가 PVC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SBR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부터 다시 개선된다고 보고 있고 ABS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하반기까지 ABS는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요. PE나 폴리에틸렌은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엔솔 주요 고객사 네 GM이 지금 25년도에 에스컬레이드 그죠? 그리고 쉐보레 볼트 이게 연기됐죠. 1년 연기돼서 내년에 나올 거로 보이고 폭스바겐 ID.4 컴팩트 SUV 그리고 테슬라 로드스터 그리고 캐딜라 비스티크 네 요렇게 신차가 또 내년에 예상이 되고요. 지금 폭스바겐 아우디4랑 아우디 A6 이트론 네, Q6 이트론 요거 차종이 또 얼마나 잘 팔리는지가 또 LG 엔솔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양산 25년도에 4680 애리조나 양산 그죠? 오창에 8월달에 양산 들어가죠. 그리고 LFP 26년에 양산한다고 돼 있고요. 27년에 LMFP 양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고체는 고분자계는 26년 그 다음에 황화물계는 2030년에 양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양극재 수출액 추이 네, 지금 줄었다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죠? 수출 가격 양극재 수출 가격 드디어 요 반등 나왔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분기에 4,800억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조 이상 순차입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에 1조 받았고 하반기에 1조 받아서 부채 비율이 71%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부채 비율 71%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 예, 가격은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를 묻지 못하고 있는데 수출량은 줄었지만 수출 가격이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고요. 하나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LG화학 밸류에이션 보면 PER 내년에 9배, 말도 안 되게 그저 싸죠. 9배 정도까지 떨어지고요. SK이노베이션이 11배, 롯데케미칼 14배, 금호석유 10배, 한솔케미칼 13배, 효성첨단소재 10배. 네, DL이 엄청 싸네요. DL이 25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거든요. SK케미칼 77배, 대한유화 9배, 유니드 6배. 네, 요거 전체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LG화학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있다. 9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8.7배입니다. 현재 주가 빠진 것까지 하면. 그런데 내년에 매출은 대략 24%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36%. 아, 올해 매출이 대략 3% 줄어들고 내년에 매출이 23% 늘어나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36%, 내년에 영업이익 2배,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내년에는 65조 매출에 영업이익 5조 예상하고요. 올해는 53조 매출에 영업이익 2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 기초석유학 사업부가 얼마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지에 따라 추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양극재가 속한 첨단 소재 사업들도 하반기에 드라마틱한 출하량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평균치 값이기 때문에 2조 5천억이 아니라 3조대 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첨단 소재 사업부랑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누적으로 개인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2000억을 샀고요. 외국인은 1조 8000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기관은 그래도 네, 5900억을 1월 달부터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매수세 보면 네, 개인이 사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이거 스마트한 머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미친 듯이 파는데 또 금융 투자는 사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 게 썩 좋진 않다.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 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도 상당 부분 실망하고 손절치고 떠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 기관 이렇게 계속 팔기만 할 수는 없다. 아마 양극재 가격 반등 나오고 석유학 사업부에서 뭐 대략 분기별로 뭐 497억이 아니라 뭐 한 800억씩, 700억씩 흑자 전환 추세로 바뀌는 걸 확인이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충분히 드라마틱한 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역대 5년치 평균 PBR보다도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싸졌기 때문입니다. LG화학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인 이 저점 구간 37만 1000원 가격도 지금 이탈한 상황이고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예, 역대 최저가 수준이고 거래량도 완전히 죽었고 지금 예, 제가 가장 신뢰도 높게 보는 RSI 지표상에서도 예, 과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기간도 2월 달부터 매수한 이후로는 이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37만원, 43만원, 52만원, 59만원, 65만원이고요.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인 43만원, 요 가격도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3만원대까지는 회복이 돼야 추세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의미 있는 가격은 또 월봉상에 53만원, 74만원, 92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양극재 출하량이 계속 지금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데 구미 데이터가 NCM이 전체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구미 데이터는 또는 청주 데이터는 구미 청주 데이터 출하량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개선세가 있다. QOQ로 계속 20%씩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LG화학 실적을 계속 깎아먹었던 기초석유학 사업부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LG화학이 지금 잘하고 있는 ABS, PVC, 가장 부진했던 폴리에틸렌, 폴리플로필렌, 기초석유학 제품까지 중국의 경기부양책, 부동산 정책을 빼더라도 이구한신이라는 정책 때문에 플라스틱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요. 중국이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놓은 게
아까 표에서 애틀랜 수급표 보셨지만 25년도가 수요 공급 밸런스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조금 올라오는 상황만 돼도 수요가 이미 올라오고 있고요. 이구 한신 때문에 수요 공급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되는 게 25년이기 때문에 25년 필두로 기초석유학사업부가 매출 이익단에서 대략 올해 1000억 정도 영업이 흑자 전환하면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내년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억, 영업이익이 2000억에서 대략 3000억까지 영업이익이 최소 2배 이상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동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C, ECC 크래커, 나프타 크래킹 크래커의 가동률이 75%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수준인 85% 수준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양극재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얼티엄 셀즈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텔란티스 물량, 그리고 내년에는 혼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GM까지 내년에 굉장히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들이 쏟아지면, 중저가 전기차 신차들이 쏟아지면 혼다 직접 납품하니려, 도요타 직접 납품하니려, 그 다음에 GM, 스텔란티스까지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지분가치랑 LG화학의 지금 시총이랑 가격 차이, 시총 차이가 3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PER 기준으로도 9배 미만이고, 지금 LG화학의 그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빠졌다. 그래서 저는 계속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양극재단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LG화학도 첨단 소재 영업이익률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9%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극재 사업부의 그 이익 사이즈가 올해 대략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면, 양극재 사업부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그 영업이익이 대략 6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나온다면 내년에는 8천억에서 1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의 35% 이상 첨단 소재 사업부가 영업이익 커질 거고, 그럼 OP마진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드라마틱한 개선이 나올 거고, 이 LG엔솔의 지분가치를 70% 할인한 가격보다도 시가총액 차이가 말도 안 되게 3조밖에 차이가 안 난다. 3조에서 4조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작년 포함해서 5년 동안 평균 PBR 0.8배 수준까지 많이 빠졌다.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 석유화학 사업부의 개선 여부에 따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양극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이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가장 매력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LG와 2분기 실적 나오면 당연히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랑 비교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LG화학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대백화점 강의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 기업 분석 훈련소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LG화학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또 더 업데이트된 최신 내용을 반영해서 기업 분석 훈련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